안 돼! 누구 맘대로 그걸 버려! 차라리 날 죽여! 안 돼요! 버려야 돼요! 엄마 이거 붙들고 있느라 은재 못 잊어요! 언제까지 꿈만 꾸고 있을 건데요! 은재 안 와요! 은재 죽었다고요! 장례식도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. 다 버리고 다 태워요. 그리고 이 집도 떠나요. 교빈이 그놈한테 끌려나가기 전에 우리가 제발로 나가자고요. 싫어. 못해. 우리 은재 채소밥이라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. 우리 집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서운해할까. 난 이사 못 가. 죽어도 이사 못 가. 교빈이 그놈이 나가래잖아요. 당장 전세금 빼내가겠다는데 그놈한테 그걸 해서 살아야 돼요? 그게 더 언제 욕먹히는 일인 거 왜 모르세요? 한강 다리 밑에 거적대기를 깔고 살더라도 당장 전세금 돌려줘요. 더럽고 구역질 나서 하루도 더 살기 싫다고요. 아유 은재야, 아유 은재야, 아유 우리 은재 어떡하면 좋아. 아, 그만 신경 좀 해요. 아유 은재 어떡하면 좋아. 저기 오 예약손님 최선생 앞으로 돌려. 나 메이크업 도구 좀 사러 가야겠어. 블러쉬랑 팔레트가 다 엉망이야. 네 실장님. 아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퀵 서비스가 왔는데요. 누가 보낸 건데? 구은재 씨라고 써있던데요. 구은재? 실장님 왜 그러세요? 아, 아니야 알았어 나가봐. 네. 은재는 죽었어. 은재일 리가 없어. 그럼 누가 이런 짓을. 나 벨라 뷰티샵의 신실장이에요. 지금 당장 힘 잘 쓰는 남자 두 명만 구해줘요. 급해요. 바로 연락 줘요. 벌써 들어와요? 오늘 야간 경비 아니었어요? 안 갔어. 뭐 당장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일이 손에 잡혀야지. 변두리 쪽에 친구가 살아서 그쪽 집 한번 돌아보고 왔어. 아니 도대체 왜들 이래요. 이사 안 간다고 했잖아요. 아, 돈 없는데 별 수 있어. 아, 돈 빼겠다면 나가는 수밖에. 날씨도 추워지는데 막무가내로 나갈 수는 없고 여기저기 월세집이라도 미리 알아봐야지. 근데 강재 어디 갔어? 방금 퀵 서비스 한다고 나갔어요. 오늘 은재 물건 싹 쓸어다가 요 앞 공터에서 다 태우고 지 마음도 안 좋았는지 고개 푹 숙이고 나갔대요. 그랬어? 자식 성격하고는. 아 좀만 참아달라니까. 아니 네가 또 우리 집에 웬일이냐? 또 무슨 억지를 부리려고 찾아왔어? 강지 오빠 어디 있어요? 오빠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. 안에 있어요? 어? 강재 왜? 강재 집에 없어! 더 이상은 못 참아요. 도대체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래요? 아이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장난까지 쳐요? 그렇게 밥 먹고 할 일 없대요. 나 괴롭히는데 자기 인생 다 써버리겠다 그거예요? 그게 무슨 소리야?
알아듣게 말을 해봐. 우리 강계가 무슨 짓을 했다고? 유치해서 입에 담기도 싫고 결론부터 말할게요. 당장 이 집 빼서 나가요. 뭐라고? 네가 뭔데 이 집을 빼라 말아야? 네가 이 집 얻어줬어? 나 곧 교민 씨랑 결혼해요. 그러니까 이 집, 내 집이나 마찬가지예요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? 에리노,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니? 20년 동안 딸 자식으로 키웠더니 어떻게 부모 뒤통수에다 칼을 꽂아? 딸로 큰 적 없어요. 부엌대기였고 눈칫밥 먹는 천닭꾸러기였을 뿐이에요. 부질거리게 생색내지 말고 얼른 짐 싸서 나가요. 아, 짐을 싸라니. 이제 금방 어두워질 텐데 어디로 가라고?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길바닥에 나왔든 시골 빈집 찾아 들어가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? 아, 은재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은재가 지금 바닷가 옆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. 뭐야? 이 나!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. 나 이제 아줌마집 부엌 치워주던 불쌍한 개집에 아니라고요! 아니, 저... 아이고, 아니, 아니, 여보! 세상에! 여보! 아우, 세상에! 아니. 뭐예요? 얼른 이 집에 들어가서 짐 싸는 거 도와주지 않고. 네. 내일이라도 짐 뺄 수 있게 다 정리해. 야! 야, 얘 뭐 하는 거야? 어이, 나는 지금 나가! 야, 놀들아! 야, 놀들아, 어디 놀아! 어디 놀아! 어, 이게 무슨 짓이냐고! 아니, 왜 이래, 이거! 아니, 이리 나와! 아니! 아니! 아니, 무슨 짓들이에요? 아니, 이놈들아! 아니, 이러면 안 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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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쳐! 아니,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!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구은재, 넌 이제 나랑 게임이 안 돼. 죽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거든. 누구든 내 행복을 막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오랜만이네요.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혓바닥이 반토막이냐? 왜 뒤에 사장님 소리만 빼냐? 현장 가는 길이에요. 나중에 시간 봐서 업무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계약에 내 결재가 필요할 거야. 각오 단단히 해. 대충 넘어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. 당연히 그래야죠. 부디 사장님도 대충 일하다가 사장 자리 박탈당하는 수모는 다시는 안 겪으셨으면 합니다. 그럼. 뭐지? 아, 나 저 싸가지 없는 놈, 저 못 본 사이에 왜 저렇게 기고만장해졌냐? 현장 가다가 생각나서 들렸어. 어머니에서 홍보 좀 해주라. 어머님이 사업 크게 벌리셨구나. 공모전도 규모가 꽤 큰 거 같던데. 소위 읽고 일에만 매달리시는 거 같아.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. 맞아. 슬플수록 몸이 고단한 게 좋지. 포스터 많이 갖고 와. 내 친구들 병원에 쫙 붙여줄게. 그래, 고맙다. 근데 그 여자분은 어디 갔어? 아침에 나왔다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. 간호사들 말이 비누 만들어서 판다던데 잘 팔리나 모르겠다. 잠시만 안 들었을 텐데 아까워서 어떡해요. 정말 괜찮다니까요. 급하게 만드느라고 잘 만들지도 못했어요. 다음에는 어성초도 넣고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. 괜찮아요? 놀라지 않았어요? 괜찮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김 간호사님. 저 민건우인데요.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. 아, 지금 들어오세요? 얼른 옷 갈아입고 청소부터 시작할게요. 아, 저 그보다 부탁드릴 게 있는데.
제 친구가 아이 돌잔치 때 손님들한테 천연비누를 돌린대요. 혹시 시간 되면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? 그럼요. 당연히 되죠. 몇 개나 필요하세요? 두 개씩 포장해서 한 200세트면 되겠는데. 그렇게나 많이요? 너무 좋아요. 제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. 밤새서라도 다 만들 자신 있어요. 그럼 부탁드릴게요. 제가 비누 너무 좋다고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. 오늘 밤부터 시작하려면 재료부터 있어야 되겠네요. 아, 민 선생님은 별걸 다 시킨다니까. 필요하면 직접 말할 것이지. 보습이 중요하잖아요. 보습이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